때려주는 로빙 패스 위주로 공격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민우 드리블 돌파, 협력 수비 막혔고요. 밀어줬습니다. 오픈 찬스죠. 오른발 마무리! 황건혁이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왔던 깔끔한 패스워크. 마무리는 황건혁, 깔끔하게 청주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확실히 오픈 찬스였고요. 중앙 쪽에서 수비의 눈을 이끌어줬던 것이 황건혁에게 넓은 공간을 줬습니다.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안찬기 골키퍼를 그대로 제쳐냈습니다. 터치가 상당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왼발로 잘 잡아놨고요. 이후에 깔끔하게 가마차기, 그대로 청주의 골문 구석으로 공이 흘러갔습니다. 포효하는 황건혁. 이제 스코어는 1-0, 홈팀 부산이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혈이 뚫리게 된다면 이제 남은 약 40분 동안의 시간. 부산의 코너킥, 키커는 이번에도 이재승입니다. 오른발로 가까운 쪽. 오호! 이것은 그대로 청주의 골문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방금은 가까운 쪽에 떨어졌던 공을 머리로 건드려면 수비가 자책골을 일단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처리하기 애매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안찬기 골키퍼 그리고 수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재승의 코너킥 궤적이 아주 날카로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후반전 출발 7분 만에 순식간에 부산이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득점 장면. 지금은 높이 떴었는데 그 공이 그대로 반대쪽 청주 골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한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가까운 쪽에서 공 처리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부산의 서포터즈 분들은 신이 났습니다. 순식간에